이번 에피소드는 퀴즈쇼 다섯 번째 있는 예예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프로젝트 워크시트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지가 이런 페이지가 나타날 겁니다. 퀴즈쇼 해서 쭉 읽어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간단한 내용이죠. 먼저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메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 How to use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Get Started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게 뭐가 있는지 볼까요? Speech to Text가 있고 Pose Detection, Detection이 있고 다음에 Question Answering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Question Answering이라고 하는 이 모듈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IBM에서 이미 트레이닝을 해둔 모델들입니다. 텐스플로우도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우리가 다음 그러니까 스크래치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텐스플로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머신러닝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퀘스천 앤서링 역시도 IBM에서 이미 트레이닝을 시켜놨단 말이죠.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모델들에서 샘플 10개, 20개 정도로 트레인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IBM에서 아예 마음먹고 작정하고 샘플을 1000개나 만개나 만개씩 넣어서 그렇게 트레인을 해뒀단 말이에요. 자,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이어서 Get Started 하면은 요 페이지로 연결될 거예요. 페이지에서 두 개, 위키피디아와 그리고 Q&A 밑에 있죠? 이두 개의 모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위키피디어와 퀘스천 앤서링 두개 나타나죠. 각각 블럭이 하나예요. 얘도 하나, 얘도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컴퓨터 버튼 클릭하시고 그전에 호스트 버튼에 들어서 이렇게 set subject에서 한글로 넣었어요. 이 한글은 뭐냐니까 그냥 한글 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 한글을 넣어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어요. 그 주제를 넣게 되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나중에 컴퓨터에서 우리가 Find answer question in Wikipedia text about subject입니다. 우리가 방금 입력한 그 주제에 해당하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제시할 질문, question에 대한 답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두 가지 지금 모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모듈과 Q&A 모듈.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해서 먼저 뭐 스타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스타트. 그러면은 처음에 웰컴 투 퀴즈 쭉쭉쭉쭉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한글 밑에 맨 밑에 보시면 한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한글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겁니다. 위키피디아에서 한글과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서 이 한글 페이지잖아요. 이 한글 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질문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페이지에서 찾아서 전 제시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은 언제 뭐 만들어졌느냐, 누구가 만드는 데 개발했느냐, 한글의 자모의 개수는 무엇이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질문들을 몽땅 다 여기서 이제 찾아서 우리한테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근데 페이지가 굉장히 길어요. 상당히 방대하죠. 엄청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IBM에서 트레이닝한 그 모델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질문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여기서 찾아서 우리한테 제시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뭐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다행히 컴퓨터는 이미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간단히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해서 먼저 질문하기 전에 코스트의 코드 내용이 어떤 코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코드인데 이 코드들은 이미 우리가 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한 내용 코드들이에요. 그죠? 혹시라도 이 코드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 답변 게시판에서 질문하시면 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이해할 만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해서 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find answer question을 해야 되겠죠? 자, question 스페이스바를 누르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딱 이렇게 퀘스천이 나타납니다. 요 퀘스천 예를 들어서 who invented 한글. 누가 한글을 아니죠. 언제 한글을 발명했습니까? 혹은 누가 발명했습니까? 뭐 who나 when이나 등등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이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왼쪽에 이 퀘스천 베리어블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IBM의 이 머신 find answer이라고 하는 이 머신이죠. Q&A 모듈은 위키피디아에서 우리가 지정했던 한글이라는 페이지, 그 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아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상당히 시간은 좀 걸립니다.
넣어볼까요? 그럼 싱킹 하면서 답을 뭐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 사람에게도 질문을 똑같은 질문이 전달된 거예요. 사람도 생각하겠죠. 사람도 생각해서 한글을 누가 발명했더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꽤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니까 이 모델 트레이닝 한 모델이 지금 IBM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노트북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코드가 그렇게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가 지금 돌아온 소리가 윙 하고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법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걸린 다음에 얘가 답을 내놓을 겁니다. 좀 기다려 볼까요? 자, 기다리는 사이 막간을 이용해서 도대체 이 왓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거죠. 질문에 답하는 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제 컴퓨터가 다운이 됐나요? 설마 아니겠죠. 조금 돌아가는 게 힘들긴 합니다만, 예,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어렵게 한참 돌아갔어요. 한참 돌아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것이 이 한글이라는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다 읽고 그런 다음에 그에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걸렸죠. 정답, 컴퓨터가 답을 낸 것은 킹 세종이죠. 킹 세종 나왔습니다. 맞으면은 맞다고 체킹해 주는 겁니다. 그죠? 체킹하면은 이 점수가 100점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요 기술, 요거는 예전에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왓슨 제프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요거 2010년경에, 제프디라고 하는 퀴즈쇼에서 챔피언하고, 사람 챔피언과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컴퓨터 사이에 누가 퀴즈를 잘 푸는지, 그것도 퀴즈를 영어죠. 영어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그 영어를 왓슨이 듣고 그런 다음에 그 적절한 해답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연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일상 언어,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그렇게 해서 왓슨 컴퓨터가 이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세계상에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경이에요. 그 비슷한 기술이에요. 사실 똑같은 기술은 아닌데요. 그 비슷한 기술로 해서 머신러닝으로서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지금 이 기술은 2010년에 왓슨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한 기술로서, 훨씬 더 발전된 기술로서 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킹 세종이고, 마찬가지 또 다른 질문, 넥스트 퀘스천에서, 또 사람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사람도 맞았나요? 이 친구도 맞았다면 둘다 100점. 그러면, when invented 한글. 누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언제 했는지 이것도 질문할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 빙글빙글 돌아오는데 역시나 시간이 좀 걸리죠.